앞머리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나 한 달에 한 3cm 자라는 거 같아. 3cm 지랄 이 새끼. 존나 오바하네. 진짜 엄청 많이 잘라. 엄청 많이 잘라? 어. 고추나 잘라. 아, 뭔 소리예요. 좀 개연성이 있는 드립을 치세요. 시영 다음 미용실 가요 오늘. 버스 타고 가요? 아니요 걸어서요. 신사람들 아니야? 면목 쪽에서 창문까지 어떻게 걸어가? 야, 금방 가요. 최신 미용실이라고. 청담 이름만 청담동 미용실인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아 나 안 해. 일로 와봐 빨리. 촬영한다고 잘라야 된다는 맨날 혼자 안 잘랐잖아요. 괜찮잖아요 근데. 아 진짜 안 괜찮아요. 너무 덥수룩해요. 잘생긴 얼굴 다 가렸어. 이러세요. 아 진짜 싫어요. 아, 나 이거 머리 이상하면 안 돼. 피디한테 끌려오고 있어. 이게 어떤 취지의 방송이냐면 촬영 거절당했어요 갑자기. 그죠? 네 어제 섭외가 됐는데 사장님 갑자기 심경의 변화로 네 갑작스러운 심경의 변화로 촬영을 못하게 하셔가지고 사장님한테 설득을 하다가 안 됐어요. 그래갖고 사장님 두 명 다 자를 거예요. 네? 두 명 다 자를 거예요. 아니 그 먼저 이분 먼저 잘라주시고 그 다음 이분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뭐야 뭘 두 명 다 잘라. 앞머리는 조금만 잘랐어. 시래기하고 무를 밑에다 이렇게 깔아야 길게. 야, 너무 짧은 거 같은데. 제대로 된 무 같은 것도 끝났죠. 경력이 한 60년인데.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이발을 하셨던 사장님. 웬만한 밖에 미국인보다 훨씬 정신스럽게 잘라주셔. 그럼 저희 몇 살 같아요? 최대선을. 사장님 몇 살 같아요? 네? 몇 살 같아요? 몇 살 같냐고? 네. 학생! 19이나 네. 뭐 그러니까 립서비스 하시는 거 같은데. 어, 뭐예요? 뭐지? 이거를 아니 깎으시나 했나? 옛날에는 이 미용실이 프랜차이즈가 없었잖아요. 예, 개인 이발소밖에 없었잖아요. 그래서 없었죠. 근데 요즘 너무 많이 생겼잖아. 미장원이 많이 생겼죠. 이제 이런 데 잘 안 오잖아요 이발소. 젊은 사람들이 제 얼굴에 오겠나요? 안 오죠.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이런 데밖에 없었는데. 이발소밖에 없었지. 미장원을 안 갔지. 앞에 숙이 어. 그 자리에서 저 선풍기 가서 선풍기 밑에 가서 말래. 선풍기 밑에 가서 말래. 아니, 저는 아주 조금만 잘라주세요. 시원하게 잘라주세요. 시원하게 잘라주세요. 아니 아니 저는 이게 머리가 좀 탈모가 있어요. 사장님보다 제가 사장님보다 제가 이마가 더 커서. 이마가 멋있다. 네. 아, 이번에 올 그 젊은 양반이 같은 거 그렇게 호화롭게 벗겨졌어.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다시 한번 보자고. 야, 이마 되게 넓다. 네, 그래갖고 아, 많이 잘라주시면 큰일 나요 제가. 조금만 잘라주세요. 조금만 잘라줘. 네. 저는 자른 듯 안 자른 듯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. 네. 이 이발소가 50년 된 이발소. 잘하겠다. 50년이면 지금 2019년이니까 아 1969년. 그 내가 여기서 40년 젊어서 와서 다 늙었습니다. 요즘 번기가 힘들지 않으세요? 힘들지. 한 달에 한 번씩 자르고 두 달에 오고 달반에 오고.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좀 많이 자르시는 것 같아요. 조금만 잘라주세요. 27이면? 네. 27이면 안 된 것 같은데. 자꾸만 립서비스 하시네. 사장님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. 나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이마가 훨씬 더 되게 넓은데.
앞머리 아예 안 잘라요? 아, 그럼 안 잘랐어. 앞머리 근데 일단 이만한 넓은데 그거 어떻게 알아? 어 근데 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스타일이? 왜?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아니 밖에서 자른 것보다 더 잘 잘리시는 것 같아. 밀었잖아요. 네 많이 밀었어요. 밀어라고. 네. 약간 이 이발소는 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장님 터프할 땐 터프하시고 디테일할 땐 디테일하시고. 이쁘잖아. 네 아, 저 마음에 들어요 저는 진짜로. 예시. 와 감사합니다. 사장님 그냥 저희 촬영하게 해주셨으니까 네. 2만 원 같이 낼게요. 그래 고마워요. 고마워요. 네 그럼 저희 촬영에 사장님 혹시 얼굴 나가도 괜찮을까요? 못해 뭐 다 되죠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우후. 생각보다 괜찮은데요? 저도요. 어떠세요? 전 지금 상태 진짜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저는 솔직히 말해도 되잖아요. 이제. 네. 조금 네, 여기가 여기가 조금. 다음에 또 보고 싶은 동열 커플의 영상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안녕!